독특하고 아름다운 장소를 찾아다니는 게 또 다른 그의 직업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남다른 안목으로 자신의 정원에 만든 또 다른 사진 명당. 상큼한 향으로 유명한 버베나 꽃밭에 있는 저건 침대? 이것도 사진을 찍기 위해 가져다 놓은 소품인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이불도 매일 갈아요. 와, 표정 너무 좋다. 표정 너무 좋아요. 사진 정말 잘 나오겠는데요? 여기서 찍을 유지. 짱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찍었는데 사진 그냥 다 잘 나와요. 스튜디오 같은 뮤직비디오 찍을 때 소품 같은 거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원래 또 이게 약간 그냥 보는 것보다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정원을 좀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소품 같은 것들 좀 활용하고 있어요. 정원 관리하랴, 소품 관리하랴, 몸이 100개라도 모자라지만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만큼은 뿌듯해답니다. 와, 저는 매일 이불 정리 안 하는데요. 반성해야겠어요. 이불이다 보니까 더러워져서 이거 저희 한 30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관리하고 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는 분 있어요? 네? 가끔 이렇게 약간 좀 쉬시더라고요, 여기서. 천국의 침대는 이렇지 않을까? 아니, 집에 침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 속에 있진 않죠. 자연과 벗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누워보니 그야말로 잠이 솔솔. 저기요, 진짜 잠드신 건 아니죠? 그야말로 몸도 마음도 힐링되는 시간. 그럼.